여쭙게 있습니다. 앞서 좋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여기 취계지 균형은 취계지 균형은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진흥지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업농촌개발진흥지구라면 산업단지 만들어져 있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면 관광단지가 만들어져 있으며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얘는 종전에 비도시역이었을 때 얘는 도시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서울에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주상공이 땅값 비싸기 때문에 녹관농자에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농림지역의 땅을 구입해서 개발사업 했습니다. 그 개발사업 모두 끝나고 나면 과거 농림지역이었던 곳 또는 자연환경보전 안 되고 관리지역이었던 곳이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어버립니다. 반면 취락지구나 또는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얘는 도시로 변경된다 안 된다. 변경 안 되고 그냥 시골 마을로 관동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치지 마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93페이지를 함께 해 나가십니다. 93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찾으셨죠? 개발계획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의 1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원래 동시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도 사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발계획 수립은 시차가 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우리 대상 절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 개발계획도 포함해서 함께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되시지만 그러면 여기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최근 우리 이번 정권에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누가 발표했습니까? 노태우. 2기 신도시는? 노무현.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아무 생각 없지만 그런데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과 일산이거든요. 그곳이 배드타운으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부터는 단순히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자급자족형의 도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입니다. 그래서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이라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 중에 성공했다 해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그에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가지 만들게 된다면 그 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개발 방향을 개발 계획에서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걸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은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시점,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동시에. 예외적으로
우리 세종시처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를 공모했거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것은 주상공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녹관농자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제발 녹관농자라 해주십시오. 녹관농자가. 그래서 그러한 곳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점이 확정되게 되면 이 개발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운 신도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로서의 면모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 계획 내용에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딱 하나 개발 계획 내용 아닌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실시 계획에만 포함되고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아까 대답 잘하셨는데 정관의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 될 수 있지 개발 계획 내용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주셨던 것 중에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절대 개발 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발 계획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는 17개의 다양한 개발 계획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17개 내용 중에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구이다?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이 박수하면 임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 계획에는 특이하게 17가지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사업 시행 방식도 실시 계획 포함되겠습니까? 개발 계획 포함되겠습니까? 개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실시 계획. 이걸 뺀 모든 내용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히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딱히 필요 없지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하면 저 환지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구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포함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만 특혜 인정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원형지. 뭔지 모릅니다. 아직 원형지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가끔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면 산을 밀어버리고 또는 하천 메꿔서 관광단지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산은 산대로, 하천은 한대로, 하천대로 내버려 두고 관광단지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하천에서 뭘 뗏목을 타든지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볼거리 많다 해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원형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게만 인정하는 특혜 개발법에서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원형지 공급에 있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재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와 관련된 우리 함께 보실 것이 바로 93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래서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하기 전입니까? 지정하고 나서입니까? 동시에 하는 겁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앞에 별표 3개 놓습니다. 가장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꼭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 관농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가로 속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전체 면적,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 10 이하일 것. 30 이하라고 하면 30% 이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상공은 몇 개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30이 나온 것이고요. 주상공이 30% 이하라면 나머지는 녹관농자 70% 이상이 비개발 용도 지역이거든요. 땅값 그냥 오르겠습니까? 급등하겠습니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토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땅에 대한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꼭 제가 부탁드리는데 금산군 같은 데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10년 전에 대덕연구단지에 돈 많으신 분들이 그쪽에 다 투자하셨다가 한 15년 동안 개발 안 되던데요. 15년 동안 개발 안 했으면 앞으로 계속 개발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세종시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투자하셔가지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3000% 빠지기 맞았지만 잠깐 이것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관농자의 용도가 만약 도시지역에 주거적, 상업적으로 그리고 녹지역이 주거적, 상업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적이 되는 것이죠. 백화점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상업적이 되는데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조개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 중에 일부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데 이게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면 나머지 70%는 녹관농자라는 이야기죠.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혁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혁신도시를 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알고 있는 공무원 하나씩 계시죠. 그리고 그 중앙 공무원
하나에 항상 정부 투자 기관이 한두 곳이 있거든요.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에 이전하지 않은 정부 투자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이번 총권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한번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혁신 도시 만들어지는 예정지에 미리 땅을 파놓고 혁신 도시 이주하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데는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빌라를 만들어서 미리 공급하게 된다면 떼돈 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IMF 때 쫄딱 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산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 만들어지는 지역에다가 미리 좀 어떻게 좋은 정보를 아셔가지고 빌라 만들어서 파셨는데 한 3만 채 정도를 파셨습니다. 대박 터지셨거든요. 예, 한 채에 한 1억 정도 남았다 생각하면 계산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광주 쪽에 무등산 일대에 국립공원 용지를 사셨는데 내년 7월 달에 해지됩니다. 예, 그분입니다. 그리고 고성덕이라는 변호사는 서울 용산의 자연공원을 한 10년 전에 40억 정도에 사셔가지고 지금 한 420억 정도 평가되고 내년에 풀리면 한 1200 정도까지 되실 겁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근데 저 혁신도시를 만들 때 설악산 일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 설악산 한가운데 혁신도시 만들게 되면 도로 쉽게 못 내거든요. 이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따라 같이 이사 가시겠습니까? 퇴사해버리시겠습니까? 회사 관두겠습니까? 함께 집안으로 가시겠습니까? 회사 관둡니다. 아, 지금 전주 쪽에 국민연금 운영하는 기구가 혁신도시 만들어서 이전했는데 진짜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회사 관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 혁신도시 만들 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무리 지방에 일자리 만든다 할지라도 설악산 없애버리면서 혁신도시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예. 그렇게라도 봐주십시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이런 말 없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관농자는 얼마일 때? 30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때 그 단위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안 되고요. 국가균형발전 나오면 그때는 안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나오게 되면 얘는 아파트단지 만드는 곳이겠습니까? 관광단지 만드는 곳이겠습니까? 관광단지입니다. 아, 얘는 회사 만들고 아파트단지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국가균형발전은 아파트단지 만들겠다는 의미이지만 그냥 자연환경보전지역만 나오게 되면 관광단지 만드는 겁니다. 현재 도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사업과 그리고 무엇? 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단지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나오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리지만 그냥 자연환경보전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죠. 예, 그래서 구역지정개발계획
이걸 별표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도권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사 발표했거나 그리고 지난달에 고양시 창릉지구를 발표했는데 그 창릉지구라고 하면 주상공익이겠습니까? 녹과농장이겠습니까? 이번에 다 발표한 게 녹과농장입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신도시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게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한다 안 한다. 별표 3개 해놨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통상 도시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세종처럼 공모전 거쳤거나 직각등할 수 있는 녹관농자인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서를 발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발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30만 정도 이상이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것만 잘해줬습니다. 예, 밑에 공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는 한지 방식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중에는 토지 소유자, 토지의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하는 나는 창릉지구 가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왕숙지구 가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남 교산지구 가본 적? 없다. 다 가본 적 없습니다. 대신 그곳이 우리 지금 세종시처럼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사람 많은 동네이겠습니까? 사람 없는 동네이겠습니까? 사람 없는 동네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3분의 총수 사람이 적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이죠. 제발 신도시 만드는 곳은 사람 안 사는 땅만 많은 곳이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3분의 2 앞에 총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대신 우리가 도정법 공부하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도정법 공부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시골 마을의 경우는 한 사람이 만 평, 2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만 평이겠습니까? 10평, 15평이겠습니까? 10평, 15평.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라면 대지 지분이 10평 안 되실걸요? 30제곱미터일걸요? 제가 세종시를 몰라가지고 10명 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20평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재개발 사업 하게 되는 도정법에는 사람 숫자가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1, 2분의 1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발법에서는 사람 적기 때문에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감가보상금은 우리 실력이 아주 좋아질 때 그때나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4번 개발계획 내용 찾으셨죠? 개발계획에는 새로운 신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 많다 작다 아주 많아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있다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예, 올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실 것 같은데요. 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라 실시계획 내용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13호부터 16호에 해당되는 것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 찾으셨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박수 임순의 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학교, 각종 기반설은 시행자가 모두 비용 부담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가지는
단독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 교통망을 필요로 합니다. 구역 안에 존재하는 각종 기반들의 설치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가지와 시가지 연결하게 되는 도시 개발 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부담할 필요 없거든요. 대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등의 설치 비용을 시행자가 일부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합의하는 것은 시간 많이 걸린다? 빨리 할 수 있다. 제발 시간 많이 걸린다고. 제가 돈을 만원 돈을 내라고 하면 빨리 내고 싶으십니까? 적게 내고 늦게 내고 싶으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 부담하지만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행자 몫이 아니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부담 비율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협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형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한 주 밑에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권 등의 세부 목록 확인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토지 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각종 권리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분모 기식권이나 또는 명인 방법에 따른 각종 소유권이 형성되게 된다면 그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었을 때 소유권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사용권자도 보상받는다? 사용권자도 보상받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공부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저 사용권에 대해서는 공부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권리관계 파악하고자 한다면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개발 독재일 때는 임차인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을 때 획일적으로 만들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포 주공일단지는 7평짜리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거래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평. 제가 최초 분양 가격도 그게 800만 원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아, 제 살 때 그게 만들어졌으니까. 아, 제가 살, 아, 그 만들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7평짜리 8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 13억 같은데요. 예. 아, 재건축하니까. 그리고 반포 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지금은 20억까지 갑니다. 30평대 아파트가. 제정신이 아, 제가 이상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개발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는 7평짜리 1평짜리 획일적으로 공급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임대주택 중에 판교 신도시에 만들어진 임대 아파트는 40평대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5평도 있고 27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36평도 있고 40평대도 있고 심지어 원한다면 50평대 임대 아파트도 건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되어 내가 임대 아파트를 얻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평형을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는 자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설명드리는 게 제가 부족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10평짜리 다 주면 됐는데 요즘은 원하는 평형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야만 보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제분에게 돈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주는 게 낫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선물이라면 선물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요즘은 원하는 대로 주자가 법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도 천천히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개발 등의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건설 지역은 일괄적으로 한 방에 건설했다? 공구별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다. 공구별로 구분해서 개발하며 동탄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동탄 신도시도 10년 전에 2기 신도시 지정되었는데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은 예전에 끝났고요. 지금 2기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1기 개발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점이나 또는 도시 기능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2기 개발 사업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런 개발 계획은 한 방에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천천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천천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 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만 설명하면 많은데, 그리고 강제로 박사면 임수 내오라고 하는데, 박수는 임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래방 같은데 같이 모여가지고 시험 다 끝나고, 아 시험 전에는 안 됩니다. 시험 전에는 같이 숨을 쉬면 누군 붙고 누구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노래방에 다 모이셔가지고 박수 누가 제일 잘 치는지, 아마 그분은 임순입니다. 박수하면 임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 비용,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 순환 개발 방식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박수하면 임순. 앞으로 20분은 더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신도시개발 사업이 배드타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기 신도시개발 사업했던 판교처럼 일자리도 함께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복합 기능 갖추도록 개발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간주, 해제 의제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계획과 구역을 함께 보시면서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개발용도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저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예의를 함께 보시면서 취계지 균형이란 말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용도로 정해졌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이 아예 없다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면적 요건은 딱 세 개입니다. 만, 3만, 30만.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은 3만, 나머지는 만, 비도시역은 30만. 그리고 이런 규모 꼭 갖추질 필요 없는 것이 취계지 균형입니다. 그거 보신 겁니다. 나중에 한 장 사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금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을 거친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주상공의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주상공 3개니까 30% 이하. 아주 개발법에서는 참 좋은 제도를 뒀습니다. 개발법에서는 계속 30% 이하란 말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항상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아니다.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이 시행자 하나이지만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 다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 존재합니다. 토지 소유자 눈치 봐야 되죠. 그래서 초창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차피 여기에서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놓으면 세 문제 다 맞추시면 나머지는 찍어도 개발법에 네 문제 맞추십니다.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자는 지정권자이고 그 지정권자는 원칙과 예외에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전국이 중앙이 요청하고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 지정권자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란 말을 함께 봤습니다. 제한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제한 대상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조합은 포함한다 빠진다. 조합은 빠집니다. 비행정청이 시군구청장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동의요건으로서 면적 3분의 2 총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런 문제를 낼 겁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의 구역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조합 때문에. 조합은 제한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꼭 기억해 놓습니다. 대신 공공은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고 민간의 경우만 동의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처리기간은 1개월 1개월 비용부담은 이미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고 100만 제곱미터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100만 100만 이상인 경우는 공청회 개최 대상이며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지락지구와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그래서 지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도시역으로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도시역으로 변경된다, 안 된다. 도시역으로 변경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개발사업이 멈춰지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할 필요 없다면 그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 해제하는 방법으로 공사 완료되는 것과 공사가 미완성인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만약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이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제 얘만 하시면 되죠. 취업도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늘 잘합니다.